서울의 한 카센터에서 차 수리에 불만이 있어 항의하던 고객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제 문제로 대리점 주인과 다투던 60대 여성이 급기야 가게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아찔한 일이 으슥한 골목만 찾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5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있어서 더울 것 같잖아. 그쵸? 딱 봐도 더워 보이죠? 아니, 바닥에 한기 다 깔려 있어서 추워. 나 지금 잠깐만요. 얘 무당 다녀간다? 그래서 막은 건가? 엄마, 뭐야? 한복을 입고 있어. 내가 말했지. 굿당이나 절에는 천도제 그런 거를 하는데 마지막 망자 가는 길 좋은 옷 입고 가라고 옷을 태우는 거를 해요. 근데 한복을 입고 있거든, 지금? 근데
하려고 했었잖아. 한거 같아.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있겠지. 말이 안 되잖아. 여기는 지금 노래방입니다. 한복을 누가 한복을 입고 와. 내 한복을 입고 있는데. 아니, 안 해, 그러면. 잠깐만. 엄마야. 자기가 죽은 거 알고 있네. 인정을 안 하는 거네. 내가 말했지. 천도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니라고. 연금한 사람이어도 안 가는 애들은 안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지 못한 거가 있는데, 야, 그냥 너 가. 이런다고 해서 가고 그런 게 아니지. 그럼 애초에 안 남았겠지. 머리통 깨질 것 같아, 지금. 자, 들어가기 앞서 이 건물 앞에는 오래돼 보이는 스타렉스 한 대가 있어요. 지금 블랙박스 선이 뽑혀져 있죠? 보면은. 블랙박스 선이 뽑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뽑았지, 지금 딱 봐도.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일반 스타렉스가 아니라, 뭔가 실을 수 있는 스타렉스야. 보이죠? 이 건물 바로 앞에 오늘 우리가 불타서 잘못된 곳, 바로 앞에 건물입니다. 이 차도 지금 상당히 방치된 지 오래됐어요. 보면은. 이쪽은 아예 볼 수도 없어. 지금 문을 열어볼까? 보이지도 않고. 뒤쪽은 갑시다. 백치롱. 딱 봐도 원룸이에요. 특별한 게 없는 원룸. 그치? 냉장고 있고, TV 있고, 에어컨 있고, 불.
노숙자가 사는 건 아닐 거고. 연가들 행동하는 게 조금 다른 것과 달라요, 지금. 일단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확실히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동이 조금 다르다. 다른 것과. 기다리고 있는 일, 기다린 듯해. 뭔가를 기다려. 뭔가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 얘네들은 그런 애들 같아. 그러니까 뭐 이게 왜 그렇게 느낄 수 있냐면은 내가 방금 왔잖아. 그러면 한 명이 이렇게 딱 볼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애도 어? 이렇게 하면서 후다닥 해가지고 나 쳐다보는 거 있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러면 뭐다? 내 추측으로는 아 누군가 기다리는 듯한 걸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 행동이 그래. 근데 걔뿐만 아니라 다른 애도 똑같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누군가를 기다린 듯한 또 뭐가 있을까? 저렇게 나오는 걸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안쪽부터 쭉 돌아볼게요.
그게 원래 턴 두고 다치는 건가? 누가 문을 잠근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문을 일부러. 2011년부터 탔구나. 지금 달력 보니까 카운터에 2011년 달력이 있네. 8월. 2011년 8월에 탔네. 화재가 2011년 8월에 있었네. 노래 부르러 왔는데요. 노래 부르러 왔는데요. 아니다, 여기 방화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선생님 읊어줘야 될 것 같아. 나는 하나도 안 읊혀. 자, 제 눈에는 지금 여기에 다섯 분의 영가가 보입니다. 이 사진에 다섯 분의 영가가 보여요. 근데 내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다 탄 모습이 아니야. 이 다섯 분이 다 탄 모습이 아니야. 이쪽에도 보이고. 가자, 일단. 파우치 봐봐. 저 파우치 엄청 깨끗해. 다른 건 다 더럽거든. 먼지에 쌓이고. 계속해서 만진 것 같아. 꼬리씨 꺼졌다. 와, 큰일 났다. 잠깐만, 선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건전지 한 번만 새로 껴볼게요. 건물이 많이 비어진 지 오래가 됐어요. 그래서 흘러들어올 확률도 높고, 지금 여기가 화재가 난 건 2011년, 준공은 2010년, 9년 이쯤 돼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화재가 일어났었고, 거기서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그 이후 여기는 전체, 이 건물 전체가 전부 다 방치된 상태. 50대. 웨이브. 옆에 웨이브 하신 분, 약간 통통하셔요. 40대 후반, 50대. 50대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정면에 계세요. 잠깐만요. 불씨 살짝만 밝게 할게요. 아, 이게 최고 밝은 거야, 지금? 와. 너무 어두운데 나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와, 어떡하냐. 이게 제일 밝은 거야 지금. 아, 이거 꺼질 것 같은데. 아, 너무 어지러워. 자, 화재는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녹아내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녹아내린 흔적은 없어. 그럼 여기는 아니라는 거야. 화재가 시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발점은 보통 부엌일 확률이 높은데 지금 여기가 부엌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건 모두 다 녹아내려야 됩니다. 근데 문도 멀쩡하고 그냥 그을린 자국밖에 없어. 그러면 여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딴 쪽 가겠습니다. 아, 겁나 무섭네 진짜. 덮칠까봐. 아, 불도 안 들어오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 지금. 와, 진짜 신기하다. 파우치만 겁나 깨끗하네. 못 들어가겠네, 씨. 진짜 겁나 무섭네. 불이라도 밝으면은 의지해서 가면 되는데. 너무 어두워. 자, 하나도 안 보여요, 저 지금. 야, 오직 있으면 후리 씨 불피해서 지금 켜고 있냐. 와, 여기가 안 그래도 주변이 지금 깜깜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